안녕하세요. 오늘도 브리오시 번을 이용해서 맛있는 단팥빵 팥도넛 꽈배기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도우에 커버를 덮고 실온에서 2시간 놔두시고 미리 페이스트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말랑말랑해진 도우 안에 페이스트를 가득 채우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평평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은 볼을 이용해서 도우를 꼭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야 모양이 더 예쁘답니다. 그런 다음 도우 가장자리를 커팅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주 빛깔 좋게 계란옷을 입혀주시고 참깨를 중앙에 뿌려주세요. 다음은 180도 오븐에서 13분간 구워주세요. 와우! 정말 팥이 주르륵 새어나올 듯 맛있는 단팥빵이 완성되었네요. 다음은 가장 쉽고 인기 많은 팥도넛과 꽈배기예요. 모양 그대로 만들어주시고 팬에 오일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살짝 굴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와우! 맛있어 보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쉽고 간단하게 맛있는 아이들 간식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도 간편한 냉동 생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저희 가족은 골고루 맛있는 빵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